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오늘은 겁나 비싼 게임패드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지텍의 파워플레이인데요. 현재 최저가 가격이 13만원대라서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게임패드를 하면 한 만원, 2만원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비싼가? 여기에는 무선 마우스를 충전을 하면서 별도의 이 무선 수신기가 필요 없이 이 패드 자체가 이 좌표를 인식을 해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걸로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일단 모양은 뭐 크게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뭐 케이블도 USB 케이블이 있고 여기 이제 좀 특이하다면 수신기가 이렇게 있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패브릭 패드와 하드 패드 이렇게 두 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괜찮은 그런 재질을 갖다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하드보다는 이렇게 패브릭이 부드러운 느낌이 좋아서 패브릭만 사용을 하는데요. 기본 구성품에는 패드 두 장과 함께 이렇게 모듈을 제공합니다. 이 모듈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무선 마우스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좌표도 인식하고 충전도 가능한 원리인데요. 이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G903, G703 그리고 G프로 무선 마우스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수신기가 있고 그리고 요 패드는 뭐 이게 G 마크 하나 있는 게 이게 전부 다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연결을 해볼게요. 2.4기가 대역에서 1m 세컷 수신기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수신기에 LED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LED 라이트가 들어오고 자, 이거 이제 마우스도 ON을 하면 저는 이제 G허브 소프트웨어에서 이 싱크를 시켜놨어요. 파워플레이와 무선 마우스 간에 싱크를 시켜놨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이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USB 수신기가 있잖아요. 이 수신기를 컴퓨터에 꽂아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 꽂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파워플레이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무선 마우스와 파워플레이 간에 이렇게 연동을 시켜주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USB 포트 숫자가 작습니다. 몇 개 안 되죠. 그럴 때 포트 하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럼 외형을 보면 뭐 특별히 아주 화려하다는 인상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수신기에 LED 라이트가 들어오고 여기 아래쪽에 수신이 된다는 조그만 그 LED 라이트가 하나 더 들어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싱크를 마우스하고 싱크를 시켜놓으면 이 색깔도 라이트 색깔도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똑같이 들어옵니다. 색깔도 맞춰지고요. 이렇게 1m 세컷의 수신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 빠르게 인지를 하고 무선 마우스가 가진 기본적인 그런 퍼포먼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충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 이제 충전 시에는 이 100% 충전은 안 되고요. 마우스 안에 내장된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85에서 95%까지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충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뭐 A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항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무선 마우스와 파워플레이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G허브 소프트웨어를 들어가 보면 무선 마우스에 배터리 잔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워플레이가 연결이 됐다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파워플레이로 들어가 보면 여기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G프로 무선 마우스와 지금 연결이 된 상태인데요. 이걸 연결 끊고 연결시키고 해가지고 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구조고요. 연결은 무선 파워플레이를 먼저 PC에 연결한 다음에 파워플레이를 실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무선 마우스를 이제 켜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도를 하면 연결이 됩니다. 근데 바로 곧바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한두 번 정도 뭐 껐다 켜주면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 점 참고해서 연결을 시키면 되고요. 예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G허브 프로그램에서 무선 파워플레이와 무선 마우스를 연동을 할 때 몇 번을 끄고 아니면 PC 전체를 꺼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을 했다는 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된 G허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만원이 넘는 이런 비싼 패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무선 마우스를 충전하는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가장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게임을 하는데 2.4기가 대역에서 1m 세컷의 속도로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연결의 안정성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겠죠. 솔직히 보면 여기에 뭐 디자인이라고 해봤자 수신기에 들어오는 이 라이트 하나하고
그리고 뭐 로그 하나 하고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하드 패드, 패브릭 패드 이런 거야 뭐 얼마 하진 않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좀 화려하게 게이밍을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었다면 좀 화려하게 만들어도 좋지 않았나 싶어요. 이 G라는 로고에도 라이트가 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에는 충실한 제품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용이 너무 비싸다, 난 이렇게 도저히 못 쓰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 자석 그 충전기 있어요. 자석 충전기를 여기다가 하나 넣고 그냥 이렇게 충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용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손이 또 있다는 자체가 또 걸리적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비싼 비용을 들이더라도 나는 이렇게 게임을 하면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13만원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그냥 이렇게 자석 충전기를 이용해서 써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게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게임을 많이 하는 유저라면 충전도 가능하고 무선으로 연결돼서 별도의 USB 수신기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괜찮기는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파워플레이 자체도 여기에 배터리를 좀 장착을 해가지고 좀 큰 배터리 있잖아요. 그런 걸 장착해서 이 USB 케이블을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도 좋지 않았나 싶어요. 어차피 수신기가 이 정도 제법 크기가 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여기 배터리를 전부 다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모듈을 설정을 해서 배터리로 다 채워서 완전 무선으로 이용을 해도 좋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요. 조금 가격을 낮춘다면 여기에 1m 뭐 세커의 뭐 수신율로 이렇게 뭐 연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충전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고 가격은 한 지금의 한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한 4만원대? 요 정도만 돼도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냐, 저희 바람이고요. 게임 실력이 상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대회 정도에 나아갈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즐기는 분들, 주말이면 다른 거 다 약속 취소하고 게임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비를 해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싸서 솔직히 단번에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로지텍 파워플레이 게임 패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